도로 위에서 심하게 비틀대는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중앙 분리대는 물론 뒤 차량과의 충돌했는데 웬일인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역주행하던 차량은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지?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 역시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계속 빠르게 달리고 있다.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하여 주변 수색하던 중에 난폭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도로가 차들로 막혀있자 급기야 인도를 달립니다. 상가의 앞쪽에 인도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도 도주 차량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망갈 수 있다고 조수석이 여자가 타고 있어서 이게 납치? 아니면 음주 뺑소니 그런 게 아닌가. 음주나 납치까지 의심하게 만든 위험천만한 상황. 예. 질주하는 차량에 대한 의문만 점점 쌓여갑니다. 신호까지 위반해가며 도주하는 차량. 경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합니다. 잡아야죠. 대낮에 도심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도주 차량은 큰 도로에 들어서자 더욱더 속도를 내는데요. 네. 눈앞에 펼쳐진 추격전에 지나가던 시민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주를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난폭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후미 부위를 1차 충격하였고 조금만 더 달리면 천안이나 공주로 갈 수 있는 국도가 나오는 상황. 네, 경찰은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들이받았고요. 충돌 충격에 멈추는가 싶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추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난폭운전 차량에 후미 부위를 2차 충격하여 안전 확보 후에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이 나와요. 다시 봐도 아찔한 추격전이죠. 사건 당시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라 아이와 함께 걷고 있던 시민이 많아 난폭운전의 공포감이 더욱 컸다고 하는데요. 대체 운전자는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10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10대요? 10대가 어떻게 차량을 운전하지? 네. 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인 운전자는 바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대전에서부터 100km 넘게 운전을 했다는 이들. 차량을 어떻게 구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성인인 지인이 빌린 렌터카를 운전한 것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큰 사고로 이어져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요. 무면허 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해양경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검은 자루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바다로 열심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루마다 가득 찬 익숙한 저 모양새, 바로 대게입니다. 아, 대게? 야심한 밤, 대경은 왜 대게를 바다에 풀어주고 있었던 걸까요? 축제관 내에 창고에다가 수조를 만들어서 산소통을 준비해서 그 안에 그 대게 암컷을 보관하고 잡으면 안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해경은 무려 11,200마리의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해온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예.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어종입니다. 대게 개체수가 많이 줄어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한 거죠. 그렇죠. 대게 암컷 한 마리에 약 한 5만 개의 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4, 5년이 지나면 우리 식탁에 다시 대게가 불러옵니다. 다행히 압류한 암컷 대게의 대부분이 살아있었고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암컷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불법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단속은 계속되니까 암컷 대게는 잡지도 먹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아, 수컷이 훨씬 맛있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재 사건. 소방대원이 열심히 진화 작업을 펼치고요. 가혹한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시내 버스였습니다. 버스에 불이. 어찌된 일인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산하고 조용해 보이는 버스 내부의 모습.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 기사도 운전석을 이탈합니다. 안에 승객은 한 20명 정도 타고 있을 거예요. 평소에 이제 저희가 또 운행을 하다 보면 타는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브레이크를 좀 심하게 잡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있는데, 평소와 좀 달리 그 냄새가 조금 시간도 좀 길어지고. 하는 냄새가 심하게 나자 버스 기사는 버스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직감했습니다. 예. 버스 안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을 지체 없이 대피시켰고요. 승객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하차했습니다. 잘하셨네.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좀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뒷차를 타고 이제 가시면 된다고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승객들이 버스에서 모두 내린 후 점검을 받으러 가는 길에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요. 버스 기사는 다시 한번 버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버스 뒤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기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얼마 못 가 버스는 불길에 휩싸였고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길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가스 버스라 폭발 등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아무래도 CNG 가스 버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고 2차 또 사고 발생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승객들이나 도로에 있는 그 시민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일단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고 아무 피해 없이 가시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또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버스 기사의 빠른 판단 덕분에 화재 사고는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잘 처리됐습니다. 네. 지난 12일 경상남도 양산의 한 조용한 동네.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남성이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내려갔는데 사이드 미러가 완전 접혀가지고 CCTV를 돌려봤거든요. 차량의 문을 발로 툭툭 치기 시작하는 남성. 그러더니 강하게 힘을 줘 때리기 시작합니다. 거친 발길질은 계속 이어지고요. 주차를 해놓는 곳에 잘 주차를 해두었는데 아무런 뭐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남의 차를 왜...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행동. 이 남성은 차량 주인에게 앙심이라도 품은 걸까요? 이 동네에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이웃하고도 다 잘 지냈는데 아예 모르는 분이라서 더 황당해요. 영상 속 남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잡혔군요. 차량을 훼손한 남성, 잡힌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데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의 물건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선처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인정된다면 벌금 이상의 형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